지난 주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4.16 목공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4.16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깨워준 생명과 안전, 평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단 영입 논란에다 대표성도 상실한 상황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의 정치적 발언들도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학술대회를 마련하고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영성훈련이나 실천성을 강화해야 하고 목회자 양성에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돌멩이와 자갈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큰 충격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겨다 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일깨워준 생명과 안전, 평화의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참사 5년, 유가족들은 목공소를 개소하고 생명과 안전, 평화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목공 작업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달래온 세월호 유가족들이 4.16 목공소를 개소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한 소일거리로 시작했던 목공 활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협동조합 형태의 정식 목공소로 탄생한 겁니다. 4.16 목공소는 2015년 정부 합동분향소의 기독교 부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진상규명과 선체 인양 과정이 길어지면서 공동체 활동과 소일거리가 필요했던 유가족들에게 교회가 목공활동을 지원하며 출발했습니다. 안산 화정교회 박윤환 목사와 교회에서 목공방을 운영하는 용인 고기교회 안홍택 목사가 주축이 됐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예장통합총회가 기계와 설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목공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슬픔과 분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좌절하기도 쉽고 상처받기도 쉽고 또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데 이 목공이라는 게 잠시 딴 생각을 하면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잡념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 한 가지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4.16 목공소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공 활동을 통해 심리적 경제적 안정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생명과 안전, 기억, 평화라는 4.16 가치와 정신을 알려나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고통을 견디고 승화시키며 끝내 이 세상을 향해 전해주신 선물 드립니다. 지울 수 없는 자식들의 모습과 기억을 다시 건져내고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들의 바람을 닮은 세상을 더욱 섬세하게 만들고 조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5년 넘게 유가족들에게 목공을 가르쳐온 안홍택 목사는 목공소를 통해서 생명, 안전, 평화라는 4.16 정신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길 바랬습니다. 이 4.16 가족의 정신이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가구를 구입하면서 그 가구를 통해서 집안에서 구체적으로 4.16에 대한 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가족들의 어떤 운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유가족들은 국민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목공소를 통해 되갚아 나가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슬픔과 아픔이 이제는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야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공소를 슬픔과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생존의 공동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4.16 목공소는 앞으로 목공소 옆에 마련된 전시장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제품들을 판매하며 수익금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 보수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단 영입 논란에다 대표성도 상실했는데 여기에 전광훈 대표 회장의 정치적 발언들도 물의를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한기총 내부에서 전광훈 대표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마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속한 일부 교단들이 전광훈 대표회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기독자유당의 하급기관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인으로서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혐오적인 발언과 극단적인 막말을 하여 한기총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폐악을 끼치는 전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반면 전광훈 대표회장은 이들의 퇴진 촉구에 대해 한기총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이들이 다시 한번 한기총을 흔들고 있다며 민영사상에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아친 상황입니다. 사실 전광훈 대표회장의 정치적 발언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대표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하면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고 200석 못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하는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딴 정치적 발언으로 무리를 빚었던 전 대표회장은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광훈 대표회장이 퇴진한다고 해서 한기총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이단에서 해제시키고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무리를 빚은 데다 주요 교단들도 거의 떠나 교계 대표성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한기총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한기총 해체 운동을 벌였던 교계 시민단체들도 최근 한기총 사태에 우려를 표하고 해체 운동 재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마구 이렇게 드러내는 척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이 좀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 대책 협의회 등 이단 대처 사역 단체들도 공동 성명을 통해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단 영입 논란과 대표성 상실, 여기에 전광훈 대표회장의 정치적 발언이 잇따라 무리를 빚으면서 한기총 해체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두 신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론 중심인 신학교육에 영성훈련이나 실천성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신학교와 교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신학자들은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교회 세습과 성추문, 재정비리 같은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이고 그것은 바로 신학교육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학회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은 신학생을 직접 마주하고 교육하는 교수, 학자들에게 먼저 영적 생명력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교회를 위한 목회자를 기른다면 내가 갖고 있는 신만을 위주로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개할 수 있는 신학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회에서는 신학교육의 개혁 방향으로 이론적 교육과 더불어 영성 훈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의 그 독특성 때문에 경건과 오늘의 교회에 가지는 의미를 항상 모든 이론적 연구에 연계시켜서 연결시켜서 밝혀주어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한상화 박사는 이와 함께 3년의 석사과정은 목회자로 준비시키기에 기간이 짧다며 7년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학생들이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는 전도사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성결대학교 오현철 박사는 신학교육이 실천지향적이어야 한다면서 목회와 신학의 접점을 확대하는 임상적 교과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신학생 개인의 성장에도 신학교육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 성범죄 등 목회자의 탈선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개인의 정서적 성장을 지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의 소명, 은사, 성격, 영성의 위기, 목회자와 가정, 목회자와 돈, 목회자와 성 등 목회에 들어가서도 계속 갈등과 혼란의 여지가 있는 개인과 목회의 실질적인 이슈들에 대해 학생 개인의 이해 수준과 상태를 진단하고 교육을 통해 성장 또는 치유할 필요가 있죠. 신학교육에 있어 신학교의 한계를 인정하고 교회와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현철 박사는 신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무리한 사역이나 수업에 지장이 되는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 교회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 인턴 제도를 두듯이 신학생들이 목회 전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을 교회가 감당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탄생 160주년과 세문안교회 새 예배당 입당을 기념하며 세문안교회가 제12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도를 중심으로 삼위일체론을 새롭게 조명하고 인간의 욕망과 성 문제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강사로 나선 케임브리지대 석좌 교수 사라 코클리 박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욕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지닌다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이 성자께로 인도하고 성자가 성부께로 이끄는 삼위일체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클리 교수는 또 모든 기독교인들은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며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들이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욕망으로 변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어제 진재영 목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진 목사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진재영 목사는 지난 2010년 이동원 원로 목사에 이은 2대 담임 목사로 지구촌교회의 부임에 사역해왔으며 지난해 9월 사의를 표명하고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진재영 목사 후임으로는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제1침례교회의 최성은 목사가 부임할 계획입니다. 돌멩이와 자갈을 사용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그린 어린이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그린 돌멩이 아트 책입니다. 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간결한 글과 돌멩이를 사용한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장면별로 관련 성경 구절과 영어 원문이 함께 실렸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자 아동인지훈련 프로그램 연구가인 유한익 교수가 성경적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을 펴냈습니다. 저자는 부모가 자녀와 같이 있어주는 것만큼 확실한 양육법이 없다며 부모가 자녀와 같이 바라보고 공감하고 함께할 때 자녀의 가슴에 세상을 향한 바른 가치관이 심겨진다고 강조합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책 무엇이 성숙인가는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고 진정한 성숙의 길을 걷도록 도전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살인의 본질, 비판을 쉽게 하는 이유, 염려와 결별하는 방법 등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와 기준을 알려줍니다.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성화에 대한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가 저술한 책 성화 이미와 아직의 은혜는 성경과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바탕으로 성화의 정의와 필요성, 성화의 주체와 수단 등 성화 교리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교계 소식입니다. 전북 장로교회 연합회가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익산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익신 신임 회장은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찾고 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해 한 회기 동안 노력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원주 중부 장로교회 원주사랑운동본부가 원주를 깨끗하게, 원주를 축복하자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교인들은 원주천 주변 쓰레기 줍기와 분리수거 등으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예수 사랑 가지고 원주시와 원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산동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2019년 어린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두원 목사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성경고사, 그리기, 글짓기, 구연동화, 성경암송, 영어성경암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놀이코너와 체험학습 등을 통해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Joy for You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최인혁, 한홍재, 조수아 씨가 무대에 올라 은혜로운 찬양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신천지 등 이단 세력과 맞서는 CBS 방송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